안녕하세요. 해석 못하면 100% 학원 책임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이 문법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이 이 부사와 바로 형용사의 차이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부사를 쓸까요? 형용사를 쓸까요? 라는 설명을 두 가지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냥 암기하는 방법을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이해를 한번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설명, 우선 암기하는 방법을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에서 여러분 KTF-MC 동사가 있습니다. KTF-MC 동사입니다. 이때 나오는 K는요, 이 keep을 나타냅니다. K는 keep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T는 think, 그 다음에 F는 fuck you 아닙니다. find를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M은 make요. 그 다음에 C는 뭐 이렇게 consider입니다. 우리는 이 동사를 뭐라고 그래? KTF M창가 동사라고 이렇게 암기를 했었는데, C를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KTF MC 동사로 이렇게 암기를 합니다. 딱 다섯 개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렇게 KTF MC 동사 뒤에는 여러분 이렇게 가목적어 is을 취하고요. 이게 가목적어 is이 아니고 일반 명사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명사 뒤에 반드시 형용사가 와야 돼. 이게 시험 문제예요. 이 자리에 부사를 쓰면 된다, 안 된다? 부사를 쓰면 안 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뭘 적어? 형용사를 적고, 특히 이게 이런 일반 명사가 아니라 이렇게 is, 가목적어 is 나오면 뒤에는 이렇게 투부정사 ing 대절이 이렇게 올 수가 있다라는 것, 이런 두 가지 사항. 한번 더. 앞에 나오는 동사가 KTF MC 동사이다면 뒤에 이렇게 가목적어 is 나왔을 때 뒤에 형용사를 써야 된다. 부사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돼. 부사를 쓰면 안 된다 하더라. 다음, 앞에 나오는 이 가목적어 is을 썼다면 뒤에는 투부정사 또는 ing 또는 대절이 올 수가 있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해석하는 방법은요. 나는 찾았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이라고 끝났죠. 그러면 이때 나오는 가목적어는 해석을 안 씁니다. 그리고 뒤에 뭐가 나왔어?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오면 이때 나오는 이 동사를 이로 끝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다시요. 나는 발견했다. 그것이 행복하다라는 걸이 해석 않고 이때 나오는 이가 이쪽 이로 들어갑니다. 나는 발견했다. 행복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청소하는 것이 그 더러운 거리를. 자, 마찬가지로 그러면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3이나 고등학교 과정에서 아주 잘 나온다라고 했죠. 답 찾아라. 뭐볼거 있나요? 쿨어를 써야 됩니다. 뭐 선생님 왜 쿨어를 써야 됩니까? 앞에 나오는 동사가 KTF MC 동사니까 볼 것도 없이 쿨어를 적어야 된다라는 거. 두 번째 문제. 앞에 나오는 동사가 make라는 동사죠. 볼 것도 없이 가목적어 있다음에 형용사를 써야 된다라는 거. 앞에 나오는 make가 뭡니까? 마찬가지로 KTF M창가 동사니까 볼 것도 없이 뭐? 목적어 다음에 이렇게 형용사를 써야 된다라는 거. 한번더 강조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해를 한번 시켜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이 부사와 그 다음에 형용사의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부사는 형용사나 부사 앞에 들어가서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합니다. 그리고 동사를 수식하기도 합니다. 난 일반적으로 형용사는 여러분 뭐요? 명사를 수식합니다. 즉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문 바로 한번 봐보도록 합니다. 답이 뭘까요? 볼 것도 있나요? 아까 나와 있던 여러분 이 find라는 동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find는 KTF MC 동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is를 써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 문장은 여러분 두개다 답이 됩니다. 첫 번째, is를 한번 써놓고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그래서 나는 찾았습니다. 그 책을 쉽게 찾았다. 이렇게 이때 나오는 부사가 이렇게 동사를 수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뒤에 형용사를 써도 돼요. 이렇게 형용사를 쓰면 관계가 이런 관계야. 나는 찾았다. 그 책은 쉽다. 다시 해서 나는
찾았다. 그 책이 쉽다라는 거야. 이렇게 형용사를 쓰면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고, 이렇게 부사를 쓰면 뭐야? 이렇게 동사를 꾸며주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쉽게 찾았다. 찾았다. 그 책이 쉽다라는 거야. 자, 두 번째 문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두 번째 예문이죠. 나는 찾았다. 그 시험을. 부사를 놓고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나는 찾았다. 그 시험을 쉽게 찾았다.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안 되죠. 그래서 형용사를 적어야 되겠죠? 나는 찾았습니다. 그 책이 쉽다라는 걸. 쉽다라는 걸. 이런 식으로요. 자, 원리가 이해됐나요, 여러분?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 학생들한테 이런 설명을 안 합니다. 왜? 어렵거든, 설명이. 그래서 KTF MC 동사들은 목적어 되면 무조건 형용사를 쓴다. 시험에는 진짜로 이렇게 KTF MC 동사다 하면은 형용사만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냥 암기를 시키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다시요.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그가, 뭐야? arrogant요. 에이, arrogant는 싸가지 없는 이런 뜻입니다. 에이, 우리는 생각했다. 그가 싸가지 없다라고. 만약에 arrogant li를 쓰면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그를 싸가지 없게 생각했습니다. 싸가지 없게 생각한 건 뭘까요? 껌을 쫙쫙 씹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싸가지 없게 생각을 하는 거나요? 담배 피면서 침 뱉어가면서 아이씨 새끼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싸가지 없게 이러면 싸가지 없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은 당연히 마찬가지로 뭘 써야 됩니까? 답은 이걸 써야 되겠죠. arrogant를 써야겠죠. 관계가 이관계니까. 우리는 생각했다. 그는 싸가지가 없다. 우리는 생각했다. 그가 싸가지가 없다라고. 자,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만들었다.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이걸 써볼까요? 행복하게 만들었다. 행복하게 만들었다. 자, 해피를 써볼까요? 그러면 우리는 만들었습니다. 그녀를 행복하게. 답은 뭘까요? 어머, 선생님, 해피리 말이 된것 같아요. 자,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밑에 나오는 문장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 한번 봐볼게요. 자, 나는 만들었습니다. 그 책상을 행복하게. 자, 이걸 쓰면 말이 돼, 안 돼요, 여러분? 나는 만들었다. 그 책상을 행복하게. 어떻게 책상을 행복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건 안 돼. 그럼 뭐요? 나는 만들었다. 그 책상을 행복하게 만들었다. 그럼 여기서 행복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어떨까요? 그래, 책상을 만든데 노래를 부르면서 라라라라라라 이러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책상을. 그럼 뭐요? 행복하게 만들었다가 되는 거야. 어머, 야, 네 말대로라면 아까 이때 나오는 KTF MC 동사 했을 때 make는 야 그렇다면 뭐요? 부사도 오고 이렇게 형용사도 올 수가 있네. 예, 맞습니다.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네 무조건 형용사를 쓰냐? 시험에는 여러분 무조건 볼 것도 없이 형용사가 답으로 나옵니다.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무조건 형용사가 나옵니다. 시험에서는요. 어머, 나는 이해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해를 하세요. 여러분이 이해가 된다면. 자, 그래서 이 문장은 우리는 만들었다. 그녀를 행복하게. 이에요. 해피라는 형용사가 돼야 되겠죠. 관계가 이관계니까. 우리는 만들었다. 그녀는 행복하다. 근데 이제 이건 나는 만들었다. 책상을 행복하게. 책상을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 거야? 책상에다 못을 박으면 뭐 책상이 행복해 하나?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나는 만들었다. 그 책상을 행복하게. 이런 식으로 해요. 자, 여러분 이해가 됐습니까? 어려운데. 아, 나 이해가 됐다. 그런 식으로 한번 손 들어봐요. 그러면 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컨시더 고려했다. 생각했다요. 생각했다. 그가 못생겼다고. 자,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를 못생기게 생각했다. 못생기게 생각했다. 그럼 뭘까? 내가 그를 생각하는데 이렇게 인상을 쫙 찍어. 이렇게 인상을 쫙 쓰고 그러면 못생기게 생각한 건가? 답은 부사일 땐 이거, 형용사일 땐 이관계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3번 하나 더 풀어봅니다. 나의 와이프가 이게 주어고, 그 다음에 이게 동사죠. 나의 와이프는 유지시켰다. 그 방을 단정하게. 자, 단정하게 유지시켰다라는 것은, 자, 그 방이 단정한 거잖아. 이렇게 주어 동사와 관계잖아. 그러니까 답은
니트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써볼까요? 니틀리를 단정하게 유지시켰다라는 건 뭘까요? 두 손을 공손히 물고 사뿐사뿐 걸어가면서 방을, 그러면 방을 단정하게 유지시킨 건가? 이해되나요? 안 되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문장은 방이 깨끗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을 써야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부사일까, 형사를 쓸까, 어떤 것을 써야 될까요? 어떤 게 쉽습니까? 여러분이 암기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이해를 하는 게 쉽습니까? 대부분의 성인들은 여러분이 이 문법을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해석이 안 되면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문법 공부를 할때 여러분이 자꾸 뭔가를 분석을 하려고 하지 마. 답이 이거든, 이거든, 여러분 해석을 할 때는 그냥 맞게 이렇게 해석을 하는 습관을 길러요. 그리고 어느 정도 많은 문장이 익숙해지잖아. 그때 문법 공부를 하세요. 우리 일반 성인들 보면은 자꾸 해석도 못하면서 이 짧은 문장 막 형용사과, 부사과 이렇게 문장을 쪼개려고 하거든요. 이 공부할 때 엄청나게 나쁜 습관입니다. 여러분이 일단 보잖아요. 그럼 문법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책 정도는 이렇게 읽을 수 나게 쭉쭉 이렇게 가볍게 해석할 수 있게끔 그런 공부 습관을 먼저 들이고 나서 어느 정도 해석이 되면 그때 문법 공부를 하라니까. 그때 문법 공부를 해야지 문법이 쭉쭉쭉 늘어 이해를 하면서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면 문법 가진다, 이해가 돼. 여러분이 해석도 못하는데 문법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문법이 이해가 안 된다니까. 20년의 경험이 말해 줍니다, 여러분. 저랑 같이 공부하는 애들은 문법 쉽게 공부를 해. 왜? 해석이 되니까. 여러분, 국어 해석을 못하는데 국어 문법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없을걸? 근데 영어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영어 문법 책도 해석을 못 하면서, 이거 영어 문법 중 해석 못 해. 그런데 문법 공부하고 자빠졌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내가 국어 해석이 안 되는데 국어 문법을 배울 수 있어? 내가 영어 문법적 해석을 못하는데 과연 문법이 늘까요? 여러분이 영어 문법 아무리 공부해도 늘지 않는 이유 어디에 있어? 바로 여기에 있다니까. 해석도 못하는데 문법 공부하고 있는 연병을 합시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